7년간 함께 왔던 소은이가 죽었다. 소은이가 없는 순간을 상상해 본적 없었다. 아니,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너와 한 발짝씩 가까워질 수 있다면 담배 세 개비의 끝이 너와의 만남이라면 소은이를 만나러 간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러게요. 죄송해요. 이 시간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제가 와 계신 줄 몰랐네요.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저도.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맞다. 그 퍼즐 조각 여기에 있는데. 퍼즐이요? 네. 한 세 달 전인가? 왜 소은 씨랑 저희 카페 와서 같이 퍼즐 맞추셨잖아요. 그때 청소하다 보니까 퍼즐 한 조각이 의자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다음에 오시면 드리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죄송해요. 실례했습니다.
소나. 응? 나랑 결혼하자.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나랑 같이 있어줄래? 오빠, 그러지 마. 보고 싶어, 소은아. 난 오빠한테 행복한 추억으로 그냥 그렇게 남고 싶어. 가지 마.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기, 저 커피 한 잔만 주실래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감사해요. 아까 그냥 그렇게 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저 혹시 소은 씨한테 무슨 일 생긴 거죠? 왜 소중한 것들은 더 빨리 사라지는 걸까요? 그래서 더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착각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죠. 착각이요? 저도 한때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던 거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것들은 절대 머무르는 법이 없었어요. 왜 머무를 수 없는 건데요? 왜 소은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라고. 결국엔 사라져 버리겠지만 그 순간의 기억이 우리 살게 해준다.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언젠간 이 순간도 담담하게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마련이니까요.